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4월 재보궐선거에서 또다시 본인들의 배를 불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가 3월 말, 4월 초라고 합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은 신속성이 우선이라며 한 달 만에 뚝딱 지급해놓고 4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말부터 논의하여 왜 3개월 이상이나 질질 끌고 있는 겁니까? 선거와는 상관없다며 선을 긋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제는 들어볼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년 총선 때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우연을 빙자한 공작임이 틀림없습니다. 각종 비리와 범죄를 통해 온갖 기득권 반칙을 보여왔던 민주당의 행태는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도 이렇게 반칙하는 모습이 이제는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난 4월 총선이 한창 치러지는 가운데 온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민주당은 죽어가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정부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작년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영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주요 골목상권 업종들의 하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42%나 급감하고 코로나19 상황 악화 시에는 52.6% 이상 폭락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미 코로나19의 상황은 당시보다 더 악화되었고 그만큼 골목상권은 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별 지원에만 몰두했다면 더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살렸을 것입니다. 야당의 선별적 지원 이야기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작년 4월, 이제 와서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영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국민의 삶보다는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병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지난 주말 명동에 가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자주 들렀던 맛집과 거리의 상점도 이제는 코로나19를 버텨내지 못하고 모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를 정리하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10만원 포퓰리즘 정책과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상식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제 보편 지원은 제발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골목 상권이 이 시간에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고합니다. 내 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